넷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잘 보세요. 네. 뇌간이 뇌줄기라고요? 이게 뇌줄기입니다. 아. 뇌줄기는 뇌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brain 간이라는 줄기라는 뜻이군요. stem, stem이라는 줄기라는 뜻입니다. stem, brain stem, 뇌간. 좀 더 수면 그래프가 가로축과 세로축인데 세로축은 시간축이고 여기 수면 단계인데 수면 단계가 잘 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각성, wake 각성 단계고 여기 REM 단계이고 여기는 non-REM 여기에서는 이제 N만 써도 됩니다. non-REM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만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90분마다 90분마다 90분 이게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짧게 읽으려네요. 90분을 주기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면 거의 이제 여기서 깨어난다는 거죠. 곧장 내려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내려와서 뒤로 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좀 더 길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좀 짧게 됐는데 여기까지 길고요. 길고 여기 긴 상태가 이렇게 몇 번 대출되다가 램 단계 처음에 램이 짧고 그죠? 그러면서 3단계 요렇게 가다가 차츰 짧아집니다. 차츰 짧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는 램 단계가 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오고 이것도 짧아진다. 안 내려오고 3대까지 안 내려오고 2단계에서 이렇게 되다가 다시 길어지고 경계해지고 이렇게 하다가 짧게 되고 길게 되다가 이렇게 깨는 그래서 이 런램 3단계 깊은 장 여기 1번 장 얕은 장 자다가 여기 램 단계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90분 단위 여기에 90분 주기로 5번 1차, 2차, 3차, 4차, 5, 5차례 정도 그래서 90 곱하기 5 하면 얼마일까요? 5, 45 450분 나누기 6 하면 얼까요? 5 75요? 6, 8이 48 6, 7이 42 7시간 6, 7이 42 7시간 반 8시간 가량 7시간에서 8시간 자량을 자야지 8시간을 자야지 그렇게 7시간 되는 거죠. 7시 그래서 11시에 자서 7시에 깨면 정상적인 잠을 잔다. 이 이상 더 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때 이상 더 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주기를 가진다. 90분 단위로 5번 정도 반복되고 11시에서 7시 정도 다시 잠인 것을 표현한 게 여기 힘노시스. 아, 힘노블레. 깊은 잠을 먼저 잔다. 런렘 쓰면 깊은 잠을 먼저 잡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서 꿈을 잘 안 꿉니다. 안 꾸는 건 꾸긴 꿈이 있다만 많이 꾸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램 수면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깰 때쯤에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이 관계를 처음에는 깊은 잠을 잔다. 다음에 뭐 얕은 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램 수면을 가진다.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 문단에서 왜 비렘 수면을 길게 자는지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고 다른 모든 포유류와 조류의 수면 주기가 이렇게 반복되면서도 극도로 비대칭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수많은 이론이 나와 있다. 나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의 불균등하게 오락가락하는 상호작용이 밤에 우리 신경회로를 우아하게 재편하고 갱신하는 데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뇌 안에 한정된 저장 공간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이론을 내놓은 바 있다. 기억 구조 내에서 한정된 수의 뉴런들과 연결들을 통해 저장 용량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 뇌는 기존 정보의 보유와 새 정보를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 저장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어느 기억이 새롭고 두드러진 것이고 어느 기억이 이미 있는 기억과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해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고민을 좀 해봐. 말해봐요. 계속 아는 대로 말해봐요. 아, 막상 말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요. 왜 이 누가지? 비대칭적인 양상을 띠는가? 불균등하게 오락가락한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인가요? 응? 하는 얘기가 뭐 저희가 하드디스크 같은 걸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렇지. 똑같은 파일이나 너무 오래된 쓸모없는 파일을 그 이 왔다 갔다 하는 불균형적인 잠을 통해서 지우고 새로운 공간, 새로운 파일이 들어올 자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나 아니면 겹치는 파일들이 있겠죠? 오랫동안 기록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떨까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파일이 꽉 차서 쓸모가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저장을 못할 정도가 되죠.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아주 중요하니까 저장을 할 때 너무 막 산만하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우리 검색 기능을 쓰긴 하지만 저장도 제대로 안 됐으면 검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할 때 필요하고 자주 필요한 것이나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중복되는 건 삭제하고 그 작업이 저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저 깊은 수면 때 삭제가 이루어집니다. 삭제. 그러니까 깊이 잠을 못 들면 삭제가 안 되는 셈이죠. 삭제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인사 읽어볼까요? 입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처음 잠이 들었을 때 수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깊은 비렘 수면의 한 가지 핵심 기능은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속가내고 제거하는 것이다. 알겠죠? 속가내고 제거한다. 삭제한다는 거예요. 깊은 비렘 수면. 대조적으로 나중에 수면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렘 수면이라는 꿈꾸는 단계에 이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 거예요? 렘 수면이라는 꿈꾸는 단계는 이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섞어냈으면 그 필요 없는 것들을 강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다른 말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사람? 같은 말입니다만 연결을 강화한다. 즉 정신이 깨 있으니까 뭐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파일들이 나와서 삭제했는데 삭제한다고 해서 그걸 원활히 쓰는 게 아니라 내 경우에는 정리를 잘 해야겠죠. 삭제한 뒤에 한 것
같은 것은 한 대 묶고 다른 것은 폴드를 바꿔서 다른 데 넣어두고 연결, 묶고 분류하고 그것끼리 연결시키는 이 과정을 하는 거죠. 기억이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을 묶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런 뭐 이게 딱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하고 응? 같은 색깔인데 빼놓고 이제 다른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하고 이렇게 세트바닥 시켜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하고 아주 다르죠. 그죠? 요거 필요할 때는 요것만 달랑 들고 다니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근데 이게 흩어져 있으면 떨어뜨리고 빠지고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면 쑥쑥쑥쑥 그래서 몇 개 못 들고 작업하겠죠. 요게 일종의 램 단계에서 그리고 이렇게 두는 것보다 발주노 초파남보 색깔별로 잘 해놓으면 딱 쉽게 그죠? 지금은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보면 다 알겠지만 이게 몇십 개, 몇백 개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빨간색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만 정리해놓으면 빨간색 앞쪽에 있지. 그런 식으로 얼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램 수면 단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램 수면 어떻습니까? 저 보세요. 램 수면 뒤편에 일어나죠. 뒤편에. 네. 뒤편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이쯤 깨버리면 이 정리 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죠. 이쯤 깨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우리 책 수업에서는 잠을 충분히 자니까 이런 일은 잘 안 생기겠지만 예전에는 뭐 3시간도 자고 4시간도 자고 막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뭐 4당 5락 하면서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시험 준비할 때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막 빨리 해야 될 때 그럴 순간도 필요하지만 잠 그렇다도록 그 생활을 계속하면 결코 내가 재기능을 못합니다. 자, 요 문단이 이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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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고 이게 설명해 보세요. 서로 서로에게. 비림이 먼저 중독되거나 그런 것들을 떼어나고 남은 것들을 램이 정리하고 다듬고 해서 조각으로 그런 이유에서 각자 다 말해 보세요. 똑같이. 비램의 시간이 길고 아주 중요한 램이 정리해서 하는 거지. 그 중간중간에 램수에 들어가고 좀 짧게씩 조금씩 짧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좀 비램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 조각선을 만들기 위해서 떼어내는 게 이제 비램수면 역할이고 이제 그 조각선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해갖고 램수면을 하는 역할. 조각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을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조각을. 네? 했나요? 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을 잤다 잠깐 가끔씩도 지쳐있다가 깰 수도 있을 때 약간 비렘이잖아? 그럴 때 약간 새벽이나 이럴 때 수업을 했다던가 많이 기억이 남기는 게 근데 좀 근데 만약에 나중에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르긴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지 그걸 없애는 게 아니잖아 아니 움직이긴 할 거야 아니 움직이다가 또 비렘 때 불필요한 거나 중독된 그런 기억들을 제거를 하면은 나중에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에서 잊혀지는 삭제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또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건 지운 게 아닌 거지. 그건 지운 게 아니야. 완벽하게 지우지 못한 거구나. 예준이 얘기는 뭐 그때 뭐 예전에 쓴 얘기 같은 걸 보면 그날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삭제된다는 거지. 거에 대한 정의가 삭제됐기 때문에 그 순간의 기억 자체가 통째로 삭제되는 건지 아니면은 연결고리를 찾아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다 잊어도 일기를 보면 다시 생각나잖아요 근데 다 잊었다는 게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아예 삭제되면은 그때 다시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휴지통 같은 데 넣었다 연결고리가 사실 이렇게 스파이크 짜투리 모음에 나와도 빼오는 거지 아 이게 이거네요 빼오는 거지 다시 한 번만 남으면 다시 그게 거기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휴지통은 정해진 용량이 있지 않나? 있지 덩어리 계속 안 쓰는 편에 들어보세요 흡수기 있어
그러니까 네, 하라고 가져와봤습니다. 내가 더 했던 거 했던 건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저 설명할 때 제가 차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어제 일은 비교적 기억이 나는 편이죠? 네. 근데 1년 전 어제 1년 전의 일은 기억이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기억하려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화장실 갔던 거, 일주일 전에. 화장실에서 거기서 뭐 죽은 제비를 안 본 이상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하루에도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1년이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네. 그 모든 걸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떼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떼진 거예요, 그럼. 그리고 특히 기록해놓으면, 네. 그 기록해놓은 것이, 기록하는 것 자체가 뇌에서 이거 중요한 건가, 건가 보다. 그래서 실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되는데, 요거 이제 기억이 아주 중요한 기록인데, 잊었다고 생각되는데, 요거 하나 꺼내는 순간 이 같이 따라와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아 맞아 이렇게 해서 그날 그런 일이 있었지 서로 이야기해도 맞아 그때 누가 왔었지 하는 식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기억을 잘 하려 해도 그 사람이 왼발을 먼저 방에 들였는지 오른발을 먼저 방에 들였는지 기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거 다 기억했다가는 뇌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저장 용량이. 그런데 가까운 날이면 가까운 기억이면은요 비교적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 렘 수명이 하루 안에 왕창 그 기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꺼내서 이거 필요 없군 주인이 안 쓰는군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지워버리는 거죠. 오늘 당장 안 지워도 이해하겠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것은 남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찰흙을 가져와 봤는데 이 찰흙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걸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저요. 유진아, 너의 악력을 보여줘. 너 가위바위? 너가 해. 가위바위보 해. 그럼 여기 와서 너가 해. 여기 와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조합해. 이게 잘 때는 오늘 내가 내 기억 전부가 다 한 뭉치로 일단은 몰려와. 그러면은 거기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중복된 그런 중요하지 않는 기억들은 뇌에서 뭐 이렇게 쪼개면은 제거하면은 나머지 기억들 있잖아. 얘네들은 뭐 중요한 기억들이나 내가 꼭 필요한 기억해야 하는 뭐 그런 것들이고. 근데 이것들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제 렘 수면 상태에서 이것들을 내 기억에서 꺼내오기 쉽게 잘 정리하는 이제 섬세하게 이렇게 조각하고 그런 역할을 렘이 하는 그런 볼 수 있.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이걸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누가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이렇지 않습니까? 렘 수면이 앞부분은 작고 뒷부분은 점점 길어지는 이 과정 그리고 깊은 수면. 네. 내가 처음에 이게 저희의 생각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비렘 수면이 클 때는 이렇게 떼우는 거죠. 그리고 다시 렘 수면이 조금 됐을 때 여기를 이렇게 다시 조금씩 이렇게 섬세하게 다시 기억을 만들고 다시 비렘 수면 때는 이걸 떼우고 다시 여기를 렘 수면 때 만들다가 이제 렘 수면이 길어지면 이거를 이제 잘 이렇게 얘는 뭐 내가 어디서 맛있는 걸 먹었던 기억 이거는 내가 공부할 때 외웠던 거 이렇게 해서 조각을 해서 나누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또 적절한 예 같은데
이번엔 이렇게 예를 들어 봐요. 이제 인사해서 잘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런 예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지금 꽤 크지 않습니까? 뭐 저기 뭘 만들냐에 따라서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걸로 작은 병아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아리. 요거보다 훨씬 한 반쯤 정도 되는 크기의 병아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서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요걸로 병아리를 만든다. 말로 한번 해봐요. 아까 두 사람씩 마주해서. 이걸로 병아리를 만든다. 병아리를 만든다. 물론 내가 말한 것보다 좀 더 복잡해야겠지. 네. 그럼 너는 이게 이거 떼서 병아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병아리라는 거는 너의 다른 생각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계속 자르고 그리고 가져 가는 거지. 계속 짧은 비누 수건. 마침 여기 병아리 살고 있네. 이걸 막아. 쓰레기 좀 잘라 봐. 그러면은 이제 수연이 한번 네. 수연이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병아리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이걸로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조금 작은 병아리를 만들 수 있게 일단 덜어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으면 이제 램 수면 단계에서 그 정도를 만드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머리랑 몸통 정도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머리랑 몸통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또 램 수면에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걸로 만들기는 무리가 있고 아무튼 그렇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형태가 좀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떼는 거는 그만하고 이제 눈이나 이렇게 불이나 그런 날개나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더 다듬어서 결국 병아리를 완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떼내고 나서는 이제 이것만 이렇게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갈수록 넌렘 수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됩니까? 이거 방금처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자기께 돼요. 이 지식이.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는 거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선생님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물론 그걸 다 소개하는데 필요한 지식이지만 여러분이 지식이 안 되는 이상은 쓸모없답니다. 맞죠? 그럼 이걸 내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 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잘 때생기죠. 하지만 이 기억 덩어리를 네. 병아리로 만들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아니라 비렘 수면이 덩어리를 떼어내요. 네. 불필요한 덩어리죠. 이제 렘 수면이 다듬어요. 병아리 완성. 한 번만 해? 하지만 이 다섯 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죠? 하지만 아직 병아리 좀 생기지 않았어요. 네. 때문에 불필요한 덩어리들을 비렘 수면이 와서 또 떼어냅니다. 렘 수면이 다듬어요. 그렇죠. 병아리 완성. 두 번만 해. 병아리 완성이죠. 아직도 병아리가 마음이 급합니까? 빨리 정리하고 꿈 점 잠 전문가. 답게 잘 설명 좀 해봐요. 그러면은 예, 조금만 더 설명해봐요. 예. 비렘 수면이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냅니다. 진짜 병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렘 수면이 다듬어요. 그래.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이상해요. 백숙 같잖아요. 여기서 지금 세 차례 지금 두 번이라도 나왔군요. 비렘 수면이 또 떼어냅니다. 나도 떼어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비렘 수면 그 다음 비렘 수면 그 다음 비렘 수면으로 갈수록
떼어내는 부위가 크다 작다. 작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작은 보이시죠, 여러분? 네. 디테일을 살려. 그게 짧아지는 이유입니다. 짧아지는 이유가. 바다 표현 같아요. 아니에요. 바다 표현이 아니라 병아리요. 네. 이렇게 냄숨이 또 다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아주 조금 비냄수면이 떼어냅니다. 이제 다섯 번째에서는 비냄수면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떼면 안 되겠죠. 비냄수면이 없어요. 그냥 없어. 일어나야 돼요. 만들고. 그러다 하고 나서 이렇게 다듬는 거죠.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병아리 완성. 예, 좋아요. 그래, 순서나 흐름은 잘 이해했습니다. 자, 또 다음 누가 해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일단 이 여기 일단 너무 크죠? 병아리 잠깐만 일단 뭐라고? 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비냄새 무조건 떼어가기만 하나요? 뭐 제가 다듬으면서 떼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듬는 거는 렘수면이 너희 몫이고 비렘에는 색 착지하는 게 비렘수면 떼어가기만 하는 거죠? 그런 셈이죠. 다시 뭐 올려야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렘이 구분한 걸로 비렘이 떼어가는 거예요? 응? 렘이 구분한 걸로 비렘이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적이거나 이런 거를 비렘이 그것도 확실하게 네. 그렇죠. 그걸 봐도 없다고 하면은 첫 번째 때 거의 렘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비렘이 알아서 아 이건 필요 없는 거다를 판단하고 떼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렘이 사실 판단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렘이나 비렘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렘이 달려들어서 필요 없다 싶 그 지정된 것을 확 치워버리는 거죠. 아 그리고 그럼 렘수면 때요. 만약 저 병아리를 다시 얘기하면 비렘이 너무 많이 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은 예. 없어요. 정확히 딱딱 떼가는 그런 필요. 근데 아마 사람이 저마다 그 기능들이 달라서 많이 빨리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그럼 비렘수면이 과하게 활성화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 지나치게 잘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비렘이 아주 약해지고 렘만 잔뜩 살아남은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뇌의 기능 차이일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세세하게 선생님도 그만큼 자세히는 모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비렘과 렘의 기능이 어떻다는 것만을 분명히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시간 차를 갖고서 어떻게 렘과 비렘이 기능하는지를 보면 되겠어요. 해볼까요? 네. 예? 네 일단 여기 있는 이거는 일단 달걀을 칩시다. 여기 안에 일단 병아리가 있고요. 근데 이 병아리가 여기 이 알에서 나오려면 일단 떼야겠죠 이 알을. 아. 이걸 딱 떼고. 그리고 이제 형태에 대해 비춰야겠죠. 대충 병아리는. 그게 램과 비램을 설명해야 되죠. 네. 그 말을 써야겠죠. 이렇게 램수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점 형태 잡아가는데 아직도 보기에는 병아리 같지 않죠. 여기서 또 다시 뗍니다. 떼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어야죠. 줄어들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형태를 잡아가고 있고. 이렇게. 너무 많이 만졌더니 이제 막 갈라진다, 그죠?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데 아이도 뭔가 좀 아직까지도 뭔가 좀 크다. 여기서 조금만 떼어낼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점점 병아리의 모습으로 갑니다. 과연 병아리가 어떻게 될지. 점점 병아리의 모습이 나타내고 그리고 점점 병아리의 모습이 되더니 그게 다듬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죠? 다듬는 것이 이 렘수면의 역할이고 그렇죠 이렇게 병아리가 대충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몸이고요. 지금 굉장히 뚱뚱하죠? 네 그럼 다이어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렘이 다이어트 하려고 어느 정도를 떼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살만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육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렘이 근육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듬으면서 완벽한 몸을 만들어줘요. 근데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면 할수록 귀찮아져요. 그러면 이제 살 빠지는 양이나 이런 게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다듬어요. 또 운동하겠죠. 그리고 또 살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운동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빠지는 양은 줄어들지만 하지만
이제 체지방률이 낮아지고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좀 더 다듬어지면서 좀 더 완벽한 몸이 되는 거죠. 네. 야, 좋은 예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봅시다. 새로운 아이들을. 네. 자, 그럼 이제 평소에 낮에 기억하는 것들은 굳이 구별 안 하고, 이것도 괜찮, 기억하면 괜찮겠지 하고 이것도 저장해놓고 저것도 저장해놓고 해가지고 저렇게 깔끔한 점토 덩어리가 아니라 돌이나 진흙, 돌이나 그런 자갈들이 잔뜩 섞여있는 상태의 흙이어서 그게 이제 비렘이 보면서 돌 같은 걸 솎아내고 램이 다시 조금 형태를 빚고 다시 비렘이 자갈이나 돌을 또 뽑아내고 또 램이 다듬으면서 깔끔한 점토를 만들고 그게 마지막에 이제 램이 빚어서 만드는. 그래요. 적정한 램 같은 얘가 예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수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다 해가지고 그래 해봐요. 같은 걸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봐요. 나와서 설명할 수도 있겠어?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호 설명 잘하잖아. 제가요? 다시 필요해. 제가 설명을 잘하나요? 자, 해봐요. 지금 이거 개침하는데 안 오? 분 잘 빠진 그 하루를 그 24시간 하루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뭐 낮에는 뭐 밤에 여기 깊은 그 낮은 일단 기회 남는 건 대부분 다 이제 받아들이거나 저장해 놓기도 하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뭐 다 저장했는데 뭐 몇 개는 뭐 쓸모가 없는 것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 다 삭제하기 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부는 삭제하기도 하고 여기 다 중에 여기 때 대충 뭐 꿈은 뭐 가끔 깨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깊은 상태로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또 다시 생각해봤을 때 또 약간 좀 쓸모 없는 걸 다시 또 빼기도 하고 되게 또 짧게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또 약간 각성 약간 비렘 수면인가 이렇게 가가지고 렘 수면 렘 수면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다듬는다 다듬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상태로 빠진 마지막에 좀 더 확실히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렘 수면 상태로 돌아오는 게 아닐까. 네, 그래요. 생각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비렘 수면. 비렘 수면보다 훨씬 많이 줄어. 우리 아니, 우리 반은 그러면 반은 약을 줄어. 만약에 우리가 꼬 8시간을 자는데 그 자는 줄어. 일찍이라는 게 있어. 8시간을 자는 2시간을 못 자고 자라. 그러면 그때는 렘 수면 상태.